드디어 4세대 카니발 실내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을 어디에서 봤을까요? 그랜저와 K7의 조합인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것 같은데요. 제가 3초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큰 차량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카니발은 미니밴을 대표하는 부동 1위의 차량입니다. 사실상 패밀리 단위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죠. 카니발의 인기는 정말 높은데 작년 판매량을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 시장에서 카니발은 여전히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의 소렌토와 가장 잘 나가는 차량인 펠리세이드를 압도하는 판매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타고 다녔던 카니발이 패밀리에게 인기 높은 이유는 이동하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카니발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4세대 카니발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감성 수준이 대폭 올라간 4세대 카니발의 실내 공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부 영상인데 간단하게만 1세대부터 3세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 카니발은 크레도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크레도스나 1세대 카니발을 보시니 반가운 마음이시죠? 그리고 2세대부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영업자용도로 정말 최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카니발 3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버전을 제공했죠. 숏바디 버전과 롱바디 버전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카니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카니발은 3세대 모델입니다. 여전히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공명운과 사람이 탈 수 없는 4열 시트, 그리고 패밀리에게 지금 시대를 고려했을 때 조금 좀 아쉬운 편의사항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카니발이 국내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셀토스나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상도를 제공하는 아차 채널의 예상도를 보면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적용되는 3개의 램프는 위치를 조금씩 달리하는데요.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3세대 플랫폼이 장착되면서 사륜 탑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4세대 카니발 실내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카니발 풀체인지 동호회인 클럽 카니발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라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달리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줄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스피커는 탑승자의 귀 위치에서 제공이 돼야 되죠. 특히 직진성이 강한 고역의 스피커의 경우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행 카니발의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의 위치는 대시보드 앞쪽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치상 유리에 굴절이 되어서 한번 반사해서 들리게 되는데요. 자동차 공간에서 불필요한 반사음은 사운드를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은 A필러 내부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동일한 스피커 유닛을 사용하더라도 체감상 훨씬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대 변경이기 때문에 스피커의 유닛 자체도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훨씬 좋은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시에 높은 개방감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질지 비교해 봐야겠죠? 현행 세대의 경우 사이드 미러가 1열 유리창에서 제공되다 보니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앞에 작은 쪽창이 제공되지만 이 부분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4세대 카니발은 막힘 없이 사각지대를 보여주게 되는데
시원한 시야까지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칭찬해줘야죠. 기아차 화이팅 합시오. 새로운 계기판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벌써 눈치로 채셨나요? 기존 기아차의 계기판과는 제공되는 위치와 방식에서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카니발의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하우징 내부에 계기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4세대 카니발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숫자가 8자가 은근히 보이는데요. 8자가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가솔린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을 어디에서 봤을까요? 바로 더 뉴 그랜저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더 뉴 그랜저의 일체형 계기판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위장막 차량과 유사한 계기판 디자인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랜저급 감성이라는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얼마나 높은 감성을 제공할지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현대차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의 기본 계기판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량도 카니발 기본 모델로 생각이 되는데, 전면으로 돌출된 구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되죠. 덕분에 시원한 계기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지만 분석하다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본 사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우, 대박인데요? 제가 K7 페이스리프트를 소개하면서 정말 많이 칭찬했던 디자인 요소가 있었죠.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4세대 카니발에 그러한 실내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K7의 조합인가요? 어떤 부분일까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것 같은데요. 제가 3초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견하셨나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영업자를 대표했던 카니발이 패밀리에게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승합차 같은 디자인이 잔존했었죠. 이건 완전히 기아차의 고급 세단인 K7과 판박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별것 아닌 그런 디자인 같지만 아우디 플래그십 세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제가 K7 페이스리프트에서 정말 여러 번 극찬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4세대 소렌토에도 새롭게 적용이 되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카니발을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한 그랜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닮았는지 그랜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이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부분에 4세대 카니발은 살짝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콕핏 디자인처럼 이런 부분도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랜저의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종류로 적용이 되는데요. 함께 참고하시고요. 카니발에서도 역시 아날로그와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세월에는 역시 장사가 없네요. 그리고 동사의 기아차 플래그십 SUV인 모아비와 비교해보면 모아비 계기판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랜저와 더욱 닮은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이 4세대 카니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그랜저를 닮았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 부분은 K7을 닮고, 이거 너무 개선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더 찾아봅니다. 공조기 쪽 디자인도 어디서 봤죠? 어떤 차량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기아차의 고급 세단이 K7과 닮았습니다. 기아차가 카니발을 만들 때 아마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은데, 아, 가격이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요. K7의 공조기 디자인입니다. 유사한 듯한 디자인이죠. 동시에 비교해보며 위장막 차량에서는 뭐 소재 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다이얼이 적용되면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차의 최신 차량을 보시게 되면 상하로 누르는 방식인 토글 방식이 많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죠.
토글 방식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얼 방식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조기 쪽 두 개의 다이얼 사이에는 작은 LCD 창이 제공될 것 같은데요. 크기가 작을 것 같은데 K5나 K7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 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최신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것만 선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운전 중이라도 이 작은 창에 꼭 필요한 정보만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송풍구의 디자인도 완전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속에 묻혀있는 히든 타입 송풍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세련된 느낌인데요. 이 디자인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 3초 드려볼까요? 3, 2, 1. 생각나셨나요? 기아차분들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카니발은 그랜저와 K7 수준으로 감성 수준을 대폭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좋은데 아 가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시에 비교해보면 4세대 카니발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실내 공간은 이제 뭐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서로 층을 다르게 디자인하면서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면서요. 한층 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디자인에 정말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카니발은 기아차의 전체 라인업 중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보여드릴 사진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로 포착된 실내 공간은 위장막 차량임을 고려하더라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는 뭐 생각하고 있었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면서 가격 인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출시 시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남아있죠. 기아차분들이 착한 가격에 출시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4부 영상에서는 이번에 알려드리지 않은 실내 사진을 포함해서 4세대 카니발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세요.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